오늘 간식 하나 갖고 와. 응? 뭐 주지? 자, 예, 말씀하세요. 오늘은 아빠의 고민 상담 컨텐츠를 찍을 나 거예요. 고민 없는데요. 아빠의 고민 말고요. 예. 사람들에게 고민이 많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고노파파님. 예. 저는 올해부터 프리랜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윗사람에게 질문할 일이 많아지는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떨려서 고민입니다. 학생 때도 교수님께 질문을 잘 못했었는데 학생 때는 모르면 제 손해일 뿐이었지만 일을 하게 되니까 질문을 떨려하는 이 마음이 엄청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라 위에 사수같이 가까운 동료도 없고 바로 팀장님께 모르는 걸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기 전에 제가 쓸데없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닐지 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이 떨림, 긴장을 극복해보고 싶은데 신입사원과 상사 모두 경험해본 파파님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신이요. 일단은 질문은 쓸데있든 없든 무조건 다 괜찮아. 본인이 먼저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모르면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고, 또 의외로 윗사람들은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도 의외로 좋아해. 근데 이제 너무 자주 물어봐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막 그러면은 말해줬던 건데. 해줬던 것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짜증이 나겠지. 그러니까 멍하니 안 물어보는 것보다 물어보는 사람이 더 이뻐. 그리고 물어보기가 좀 떨리고 그러면 스마트폰에 물어볼 걸다 적어. 가지고 그 떨리다는 팀장님한테 이제 처음 질문 물어볼 때 솔직히 말씀을 드려. 이만저만 뭘 물어보려면 좀 떨린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다. 오.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대로 궁금한 거 물어볼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주라. 그냥 그러면 떨린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거 되게 그래. 좋다. 그리고 이제 그래 떨리고 그러는데 물어보다 보면 묻고 싶은 것이 우주로 가버린다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적어. 그래서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읽고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다 극복이 돼. 사람은 금방 적은 거거든.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까지. 잘하시는데요? 두아 번째. 제가 누구냐? 신입니다. 네. 지금 신님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공짜로? 그래, 공짜. 그래.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40대 중반. 지금은 회사가 저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고요. 네. 진급도 빠르고 연봉도 만족해요. 오, 예. 아무래도 조금 빠르다 보니 언제 꺾일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데, 가늘고 길게 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외국계라 정년 보장 이런 거 없습니다. 가늘고 길게? 죄송한 말씀인데, 배부른 소리 하시네. 그냥, 가늘고 길게 가는 방법은 없어. 굵고 짧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늘고 길게 가는 방법을 다시 찾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 가늘고 길게 가려고 잔머리 굴리다가 바로 가. 그냥 남들보다 더 빨리, 쉽게 말하면은, 10년 동안 10억을 벌 거, 5년 동안 10억을 번다 생각하고, 가서 짧게 됐을 때, 그때 고민하라 그러니까. 그래. 아, 요즘은 어떤 회사든지 가늘고 길게 갈수 없어. 요즘은 다, 이 고용이 정년고, 까지 가고 그런 건 쉽지 않아. 다음 굵고 질문. 작게 계속. 네. 저는 노예라고도 불리는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이 노예예요? 왜? 전부터 교수님과의 소통의 문제로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졸업이 1년째 미뤄지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사고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건다 너를 위해서야라든지 아니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다네 잘못이야라고 교수님 방에 들어갈 때마다 두세 시간 혼나는 기분이어서 그 방에 대한 트라우마는 물론이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교수님은 제가 뭘 해가면 항상 안 좋은 눈길로 보고 안 좋은 점만 찾아내는 것 같아서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노파파랑 비슷한 연배 교수님과 의사소통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어느 부분을 노력하면 좋을지 아니면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인드 관리법이라든지 의견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가장 깔끔한 것은 그런 사람하고 결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은 아예 미친 척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 죽었다 생각하고 가면서 대가리 박는 거야. 또 교수님의 성격이 또 화통하고 좀 괜찮은 성격이라 그러면은 시원하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깊은 고민을 쭉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시원하게 털어내는 것도 괜찮은데 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대화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런 대화를 하자는 그 자체부터가 이 사람은 권위에 젖어 있기 때문에 권위에 젖어 있고 그러면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포용하고 이해해 줄수 있는 성격이냐. 그런 성격이면 같이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어. 그냥, 아, 그냥 나 죽었네 하고 그냥 꼭 참고. 졸업까지만. 그런 방법에는
없어. 나도 이미 경험을 했던 부분이거든. 나도 한번 옛날 직장 생활할 때 나 아빠보다 더 상사가 무서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 미워해. 그래서 대놓고 우리 또 시원하잖아. 해병대 나가잖아. 상대방 성격을 생각하지 않고 내 성격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시원하게 이야기 다 했지. 그럼 나는 개선이 된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 더 심하진 않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또 치더라고. 그러니까 딱 그때 느낀 게, 아,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할 만한 놈하고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안 되는 놈하고 대화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 그래서 방금 그런 조언을 한 거야. 회사 생활이 힘드네요. 미일도 내일, 내일도 내일이 됩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었는데도 성격이 안 고쳐집니다. 문득 보면 어느샌가 모든 게 제 업무가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상하지 않게 업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저 질리는 요즘입니다. 업무를 거절하는 방법. 업무를 거절하다니 그 말은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거절을 못해서 내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부탁하는 사람이 되곤 하잖아. 호구네 그럼? 어, 근데 나도 약간 그래. 아,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남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명확하게 그거에서 저기 해야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거절하지 않아 나도. 아, 근데 이제 조금 힘들다 싶어. 아니, 힘든다기보다도 내 용량이 초과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야. 그러니까 어떻게 노를 하는지 그럼 대본. 그냥 나 바쁘다고지. 나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못 합니다. 땡땡땡땡땡땡 커트 해야지. 커트를 할 능력이 안 되면은 죽도록 이러는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방법 없어. 냉정하게 거절해야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27살 남성이에요. 저랑 동갑이네요. 1년 방학하다가 공기업 최종 합격을 하고 이제 한 달 차입니다. 지금 어디? LH? 거기서 그게 뭐야? 그 LH면 그 좋은 투자처 있으면.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같은 경험이 전무해서 사회생활이 낯설었습니다. 입사하고부터 회사에 적응하는데 업무는 착실히 수행했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과장님까지는 30대 쳐서 꽤 편하지만 부장님이나 차장님은 너무 어렵습니다. 가끔은 인사하는데 무시당하는 기분 탓도 있고요. 저녁 식당도 있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계시면 나름 편하지만 과장님께서 업무가 생기시면 부장님이나 차장님 단독으로 같이 식사하는 경우에 정말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너파파님께서 나름 높은 직급에 계셨을 테니 이런 신입사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부장님급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지. 왜 어렵지? 거기 공기업 부장님들은 무슨 드라큘라나 무슨 좀비야. 왜 무서워하지? 아니 근데 어려울 수 있지. 세대 차이도 나고 막 그럴 수 있지. 그치. 있어.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나만의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놓다든지 질문을 루틴을. 야, 얼굴 보기도 어렵다는데 무슨 대화를 해, 친구야?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뭔가 말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할 말도 없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 아니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먹은 있으면 되지. 그런 신입사원을 봤을 때 아빠는 괜찮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숙기도 별로 없어 보이고 한심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야 돼? 똑같아. 직장생활이라고 그래서 특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본인 살아가는 가정생활이나 연장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면 뭐 있어? 그분도 부모님이나 뭐 통화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맨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밥 먹었냐지. 식사하셨습니까?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할 때 불편해 미치겠대. 그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면 좋을까? 마음가짐이 되냐 그게? 다른 데 가서 먹어야지. 아, 그래도 아빠가 이제 상사로도 있었으니까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잘하면 되는 거야. 묻는 말에 대답만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렵다. 아, 스트레스는 방법 없어. 그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 그건 본인의 성격이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구나. 좀 불편하면 저 양반은 우리 뭐 삼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이 열고 저기를 해야지. 직장도 어떻게 보면은 냉혹한 세계인데 본인을 꼭 닫고 있으면은 누가 가까이 간 사람 없어. 맞아 맞아. 그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에 업무에 대한 그런 돈도 있지만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거든. 그 책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그 책 대부분 내용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안 잘생겼어.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생긴다, 나는 잘생겼다 그거 막 10번씩 외치고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막 그런 걸 훈련을 좀 해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10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다.
권우 아버지,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사장님이 함께 계신데 평소 개인적인 일로 사무실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차장님이. 와이프 병원. 차장이야, 사장이야. 차장. 와이프 병원, 아이 병원, 누나 사기 문제, 집 대출 등등등 저는 알고 싶지 않은 직장 상사의 개인사를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는 게 괴로워요. 월요일 회의 시간마다 주말엔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이 한마디로 시작을 해가지고 주절주절 자기의 이야기를 늘어뜨리는 일이 많아요. 물론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이 됐었죠. 맨날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쉬시고 가장 큰 문제는 일에 집중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식까지 하셔서 근심 걱정이 더 늘어나셨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는 총 4명이 근무하고 2명은 사무실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 차장님과 둘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분위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최근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화불량까지 생겨서 위장약까지 먹고 있어요. 제가 3년째 근무 중인데 점점 심해진다고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차장님의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한숨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정말 30분에 한 번씩 한숨을 쉬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눈치도 보게 되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무 한탕글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현명하게 대처할 만한 팁이나 건우 아버지만의 경험이 담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난감하다. 이렇게 쉬운 것을 뭐 고민을 해. 첫째, 아니 나는 항상 그래. 바꾸면 되잖아. 뭘 바꿔? 차장을. 어떻게 바꿔 차장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할 수 없겠지 당연히. 둘째, 본인이 못 오잖아. 그러면 중이 절이 싫는다 그래서 내 장사 뭐처럼 불질러면 쓰겠어? 떠나야지. 안 그러면 거기 맞춰서 살아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이런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야. 첫째 차장을 바꾼다. 둘째 내가 떠난다. 그럼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된다. 그러면 3번이 뭐겠어? 그 차장이 이거 한숨 안 내고 이게 안 하게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하냐. 가서 이야기해야지. 하지 말라고. 그게 쉽냐고. 야 그러면 무슨 야 인생을 사는데 쉽게만 인생 사냐. 어려운 것도 있는 거지. 그럼 현명하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아, 가서 씹으면 되지. 뭐라고? 차장님 도저히 그런 이야기 저한테 너무 많이 해서 참 스트레스예요. 아, 느낀데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왜? 인생 쉽게 살라고 하면 안 되지.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본인이 떠나든지 쟤를 보내든지. 근데... 벌써 여기서 답이 세 개나 있잖아. 4번 그냥 감수해야지. 그게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안녕하세요. 32살. 괜찮아. 인사는 하지 마. 알았어. 결혼한 지 4년 차고 아기는 아직 없는 32살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평범한 코스를 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결혼하고 10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생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생각이 많아요. 갑자기 정체된 느낌이랄까? 아기 없는 기혼 여성이라 그런지 사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큰 직무를 맡기지 않는 것 같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기혼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열정을 갖고 일하던 예전 모습을 그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렇게 위축된 제 모습이 너무 짜증나고 눈물나고 답답합니다. 매주 일요일만 되면 월요병이 심하게 와서 하루 종일 시계만 보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참아가며 일하는 게 맞는 건가?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건가?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져가며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합니다. 사실 해결 방법보다는 제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회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지 혼란스럽고 누군가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알려줬으면 좋겠고 시야가 좁은 건지 우물한 개구리 같기도 해요. 건우 빠빠님은 살면서 이런 고민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인생 선배님으로서 직장생활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마음 컨트롤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이분처럼 30대 중반이라 그랬냐? 32. 직장생활 하다 보면 뭐 여성분이든 남자분이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꼭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고민을 해. 열심히 일하고 그게 이제 막 쌓이고 이분처럼 쌓이고 하면 나 그랬잖아 한 두 번 정도는 그런 단계가 온다니까. 그게 딱 30대 초반이야. 나도 27살 때 직장생활 했는데 한 5년 하고 나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그런 것 같아. 그만두고 싶더라고. 근데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너희들 그때 갓난이들이야. 물론 이분 아기가 없을 때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는 거지. 또 다니다 보면은 뭐 특별히 마인드 컨트롤이고 뭐가 필요 없더라고. 아까 정체성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일하다 보니까 또 한 몇 년 가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직장생활을 모르겠어. 우리 때는 그랬어. 직장생활은 생계수단이야. 뭐 고상하게 뭐 내 적성이 뭐에 맞고 어쩌고저쩌고 나 그런 이야기인 거 보면은 좀 그래. 아 근데 이게 딱 아빠 세대랑 우리 세대랑 자, 다른 그러니까 그거 같아. 그만둬도 뭐 괜찮은 상황이면 그만두고 여기다 그 스트레스 받다가 또 몸이 또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더 손해니까 그렇지 않으면 잭소리 말고 그냥 누구나게 다 오는 거야. 그 그만두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걸 잘 참고 뭐 견디는 수밖에 없지. 누구나 직장인들 10명한테 다 물어봐. 요즘 주 5일 근무하면서 일요일 제일 싫어해. 아빠 지금 친구들도 그래. 일요일 아침부터 짜증이 난대. 다 그래.
본인만 그런 게 아니니까 위안을 삼으라고. 일이 좋아서 회사 출근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여기 계신 우리 PD님은 좋아하잖아. 네 언니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너는 맨날 재택근무니까 싫어. 밖에 나가서 근무하고 싶잖아. 근데 너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뭐 개념이 없잖아. 프리랜서니까. 다 그러니까 위안을 삼으시라 그래. 28.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조금 늦은 나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리저리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작년 한 해를 쉬었어요. 꿈을 고집하며 재취업하려니 더 쉽지 않은 것 같아 업무를 조금 바꿔 취업한 지 일주일하고 3일 정도 지났어요. 아직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낯선 업무, 소심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는 성격.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집으로 도망치고만 싶어요. 잠들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듭니다. 빠른 적응과 완벽을 추구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저는 민폐인 걸까요? 혼자 있는 저녁 시간 자꾸 자괴감이 들고 어차피 평생 직장은 못 될 것 같은데 빨리 건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여기서 관두면 이 세상 헤쳐나가지 못하겠죠? 매일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일이 더 밝을 수 있다고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말해주세요. 고요. 진짜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쉽다. 방금 뭐라고 끝을 보면 내일이 더 밝을 수 있다고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내일이 뭐라고? 더 밝을 거. 내일이 더 밝을 거예요. 더 나아질 거예요. 네. 너무 영혼이 안 담겼냐? 네. 아니 근데 이분도 아까 직장 하시는 분들한테 말했던 내용들 다시 앞화면 많이 보세요. 전혀 민폐되는 게 없으니까 엔드. 직장생활을 하려면은 어차피 해야 될 생활이면은 난 좀 적극적으로 활달하게 했으면 좋겠어. 자기 적성에 꼭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 3%일 것 같아. 네 동의학자냐? 조사해봤냐? 아니 방금 아까는 유튜브에서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직장의 소중함도 알 거 아니에요. 많이 직장을 이것저것 해보셨으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잘 아실 분 같아. 나이는 좀 어려도 그냥 용기를 잃지 말고 내일이 더 밝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28이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나이 아니야? 모든 것도 본인 마음먹기에 달렸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수도 있고 28이 아빠가 봤을 때는 정말 젊은 나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고. 맞아. 그럼 결국 순탄한 결혼 생활이 안 된 거 눈에 보여. 뭔 말이야. 내가 너무 연애까지 내가 이거 고치해줘야 돼.